여러분,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.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달의 전초 기지를 세우고 20년 뒤 민간인을 위한 달 여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. 운 좋게도 여러분은 달나라 여행 티켓 이벤트에 당첨되어 달로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. 드디어 우주선이 달에 도착하고 여러분은 마치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딛는 마음가짐으로 한 발짝 내밉니다.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배를 잡고 소리를 지릅니다. 의료진들이 총총 뛰며 긴급히 왔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임산부였고 몇 분 뒤 우주선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. 자, 여기서 이 아이의 국적은 어느 나라일까요? 우선 달로 갈 때 타고 간 우주선이 어느 나라 우주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각 우주선은 소속된 국가 영토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이죠.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이면 러시아 땅으로 치고 미국의 스페이스 X 우주선이면 미국 땅으로 봅니다. 미국 우주선 안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. 그럼 우주선에서 내려서 달에서 출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? 1967년에 발효된 우주조약에 따르면 달은 어느 나라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지구 외의 행성에 가면 무법의 상태가 됩니다. 하지만 이 우주인들은 지구와 더 이상 교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역외 적용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. 다시 말해 국민은 나라 밖에서도 자기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이죠. 그래서 아이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을 따릅니다. 그러나 출생지주의, 즉 부모의 국적이 아닌 태어난 장소의 국적을 따르는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엔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. 아직까진 고도로 훈련되고 학식이 아주 높은 사람 일부가 뽑혀 우주로 나가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민간인 우주여행이 시작되고 상업우주시대가 다가오면 분명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. 이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우주 관련 법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. 매주 신기하고 알찬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